UEA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도시들이 모여있는 도시환경협약입니다. UEA는 2005년 6월 5일에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전 세계의 53개 도시의 시장들이 모여 협약에 서명하며 만들어졌습니다. 200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에서 첫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정상회의는 2년 간격을 두고 개최하고 있습니다. UEA 운영을 위한 기관인 UEA 사무국은 2012년에 광주광역시에서 유치, 출범하였습니다. UEA 사무국은 각 도시의 우수 사례와 기술 및 지식을 UEA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하여 회원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취약한 도시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UEA 사무국은 UEA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UEA 회원 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회원 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 도시와 국제기관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협업하고 있습니다. UEA는 51개국에 걸쳐 156개 회원 도시들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UEA 사무국은 대한민국의 광주광역시에 위치합니다. UEA 회원 도시는 7개 핵심 분야, 21개 활동의 이행을 위해 모인 네트워크입니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활동을 자율적으로 이행하고 그 결과를 회원 도시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UEA 사무국은 UEA 네트워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도시 시장님 및 주요 연사와의 토크 콘서트를 운영하고 회원 도시 우수 사례를 모아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UEA 네트워크 플랫폼은 모든 회원 도시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한 UEA 사무국은 지식 공유 역량 강화 플랫폼을 운영하며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환경 정책과 과학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UEA 사무국은 기후위기 문제에 직면한 회원 도시를 대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회원 도시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시탄소 관리 시스템 UCMS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저감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도시 전체적인 배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과 도시 정비사업지구 단위에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도시계획 분야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시평가모델 시스템 UAMS는 도시의 기후변화를 평가 분석하는 모델입니다. 정책 결정자들에게 기후환경 부문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스마트시티 조성에 필요한 기후재난 통합관리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UEA 사무국은 지식 공유와 역량 강화, 기후환경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 UN 기후변화협약 UNFCCC의 기술 메커니즘의 이행기구인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 CTCN, 클라이밋 테크놀로지 센터 앤 네트워크 등과 함께 협력하고 유럽연합의 국제도시협력기구인 EU, IUC와 함께 도시 간 매칭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UEA는 회원 간 정례 모임인 UEA 정상회의를 2011년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인 2021년 대한민국 여수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2021 UEA 여수 정상회의는 탄소 중립을 통한 지속가능 도시 실현의 테마로 진행되며 9월 29일에서 10월 1일, 3일 동안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는 UEA 회원 도시, 국제기관을 비롯하여 각국 주한대사 및 외교관, 남해안 남중권 지역 지자체장, 청소년, NGO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여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UEA 멤버십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도시에 열려 있습니다. 회원 도시들은 공동 프로젝트 파트너십 기획, 교육 연수를 통한 지식 공유와 역량 강화, UEA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직접 정상회의를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UEA 사무국은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UEA 사무국은 회원 도시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여러분들과 우리 UEA가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